대통령이 헌법재판소 재판관, 감사위원 임명 시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지, 앞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그거 심사 대상 볼 때 한번 봤었죠. 헌법재판소 재판관, 감사위원 임명 시 국회 동의 필요 없다고 봤죠. 대통령은 대법관을 임명할 때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나. 그렇죠. 대법관은 국회의 동의를 요한다. 하나, 헌법재판소 재판관, 감사위원 임명할 땐 국회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다. 헌법재판소 법궐 자유 가진 9명의 재판관이 구성되는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3인은 대법원장이, 헌법재판소장은 국회 동의를 얻는다. 헌법재판소장만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요.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 동의를 얻어, 대법관은 전부 다 국회 동의를 얻어서 한다. 헌법재판관은 헌법재판소장만 그렇죠. 헌법재판소장만 국회의 동의를 요한다. 원장, 감사원장이죠. 감사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감사위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회의 동의를 요하지 않죠. 이렇게 봐주시고요.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 없이 국무총리 서리를 임명한 것이 위원인지, 위원 아니라고 봤고요. 헌재는 5인이 각하 의견이었어요. 이렇게 각하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각하 결정했죠. 4인의 반대 의견이었는데, 이게 헌법재판소는 이른바 국무총리 서리 임명 사건에서 재판관 3인은 대통령이 국회 동의 없이 국무총리를 임명하였다면 그 임명행위는 명백히 헌법에 위반되고, 이러한 범위는 국무총리 대신 서리라는 이름으로 임명했다고 하여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고 해요. 인용 의견이었으나 3인은 인용 의견이었어요. 관여재판관 과반수인 5인이 각하 의견이어서 심판정보를 각하였다. 이유를 달래야 하긴 했지만 5명이 각하 의견이었어요. 한 명은 재산사손상당당이어서 이거 재산사손상당은 법으로 인정해야 되는데 그런 게 인정하는 법이 없으니까 허용되지 않아서 이거는 각하다. 한시적으로 2인, 2인의 각하 의견은 한시적으로 국무총리 직무대행자를 임명한 것에 불과하지, 직무총리 직무대행자를 임명한 거지 국무총리를 임명한 게 아니라고 봤고요. 그리고 다수당 국회의원들 스스로 또 해결 가능하다고 봐서 권리보호 이익도 없다고 보고, 나머지 두 명은 2인의 재판관은 국회만이 당사자가 되지 국회의원은 권한쟁의 심판 당사자가 안 된다고 봤는데요. 이거는 이제 현재 결정이 좀 바뀌어 있었죠. 국회의원도 이제 권한쟁의 행사 가능하고, 요거는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이렇게 5명이 각하 의견이어서 각하 결정했다. 국무총리 서리 사건, 예전 김종필 씨 국무총리 그 서리 사건이죠. 긴급 현안 질문을 위한 의원 정족수 20인 이상, 국회의원 20인 이상을 추첨으로 회의 중 현안이 되고 있는 중요한 사항을 대상으로 정부에 대하여 질문할 것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정부에 대한 질문, 긴급 현안 질문이라고 하죠. 현안, 긴급 현안 질문. 의원은 20명 이상의 찬성으로 회기 중 현안이 되고 있는 중요한 사항을 대상으로 정부에 대하여 이렇게 긴급 현안 질문할 것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20명 이상 요구하는 거, 이것도 외우기 힘들죠. 이것도 예전에 같이 공부하던 친구가 이렇게 외우면 편하대요. 20인, 2, 출, 찡, 긴, 변, 이렇게 외우시래요. 20인 요구하는 거 뭐가 있냐? 출석 요구, 징계 요구, 긴급 현안 질문, 의안의 변경, 의안의 변경할 때 20인 요구한다. 이렇게 이 출징 긴변, 출석 요구할 때, 징계 요구할 때, 긴급 현안 질문할 때, 변경, 의사 일정 변경할 때, 의사 일정 변경할 때 20인. 여기에 추가해서 이제 교섭 단체, 교섭단체 구성에도 20인 이상이 필요하죠. 이렇게 이 출진 긴변 이렇게 외워두시면 돼요. 그러면 20명 이상 요구하는 거 이렇게 나와도 틀리지 않겠죠. 대통령에 대해 국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는지, 대통령에 대해 국회 출석 요구할 수 없죠. 국무총리, 국무위원은 출석 요구할 수 있고요. 국회나 위원회 요구가 있을 때 국무총리, 국무위원은 출석 답변해야 한다. 이렇게 출석 답변할 의무가 있는데, 대통령에 대해서는 출석을 요구할 수 없다. 이거 법에 보면 알 수 있죠. 본회의는 의결로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자, 출석 요구 좀 전에 봤죠? 이출진 김변 출석 요구 이출. 자, 그 발의는 20명 이상. 자, 이원에는 의결로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자, 본회의든 위원회든 자, 국무총리랑 국무위원, 정부위원 출석 요구할 수 있어요. 자, 출석 요구 받은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출석하여 답변을 하여야 한다. 의무가 있죠. 자, 헌법을 한번 볼게요. 자, 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서한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 대통령이 권한만 있지, 대통령 의무는 없어요. 자,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 서한으로 의견 표시할 권한이 있는 거지, 의무가 있는 건 아니죠, 대통령은. 자, 그래서 국회 출석 요구할 수 없다, 대통령에 대해서는. 자, 국회의 국무총리, 국무위원, 자, 해임 요구에 대통령이 기속되는지, 기속 안 된다고 봤죠. 자,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해임을 요구한 경우라 하더라도, 자, 대통령, 자,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헌법 63조 1항, 자, 국회는 국무총리,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할수 있다. 건의할 수 있다. 건의. 건의예요, 건의. 의결건이 아니라 건의죠. 자, 그러다 보니 이건 구속력이 없다고 봐요. 자, 대통령이 국무총리의 국무위원 해임 건의. 자, 국회가 국무총리, 국무위원 해임 요구한 게 아니라 이번에 국무총리가 국무위원을 해임 건의한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대통령은 기속되지 않아요. 대통령은 자, 국무총리,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 건의에 기속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 국회의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 건의도 기속되지 않는다. 자, 국회의 국무위원 해임 건의든 국무총리의 국무위원 해임 건의든 다 기속되지 않는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자,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야, 이것도 의결이 아니에요. 건의. 얘도 건의. 기속력이 없다. 구속력이 없다. 대통령에 대해서는. 정치적 책임 이유로 자, 해임 건의 가능한지. 자, 해임 건의는 뭐 이런 사유로도 가능하죠. 정치적 사유로도 가능하다. 긍정. 자, 해임 건의의 정족수. 자, 3분의 1 발의. 자, 과반수 찬성. 자, 국무총리나 국무위원회나 해임 건의는 자, 위원이나 위법행위. 요 탄핵 사유가 되겠죠. 자, 위원이나 위법행위가 아닌 정치적 책임을 묻기 위해서도 할수 있고,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발의에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자, 이렇게 3분의 1 이상 발의, 과반수 찬성, 해임 건의예요. 자, 국회의장이 탄핵소추 사유를 분리하여 각각 표결에 붙일 수 있냐? 이건, 네, 국회의장이 분리해서 따로따로 탄핵소추안을 만들어서 이게 할수 있냐고 묻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여러 개의 탄핵 사유가 포함된 하나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어요. 자, 발의하고 수정 없이 그대로 본회의에 상정됐는데, 자, 국회의장이 네, 국회의장이 이걸 탄핵소추안을 여러 개로 다 분리해서 할수 있는 건 아니죠. 자, 국회의장에게는 이렇게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선포할 권한만 있는 것이지, 이걸 직권으로 탄핵소추안에 포함된 개개소추 사유를 분리하여 여러 개의 탄핵소추안으로 만든다. 이를 각각 표결에 붙일 수는 없다. 이렇게 바로 본회의에 왔는데 이걸 국회의장 마음대로 이렇게 안을 여러 개로 만들어서 할수 없죠. 그렇죠? 법에 보면 자, 표결할 때 의장은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원장에서 선포해야 한다. 이렇게 안건의 제목을 선포할 권한만 있을 뿐이지. 이렇게 탄핵 소추안 여러 개로 쪼개서 상정할 그런 권한은 없다. 의장에게. 자, 국회에 탄핵 소추 의결을 하여야 할 헌법상 의무가 존재하는지. 자, 헌법상 의무, 탄핵 소추 의결을 하여야 할 헌법상 의무 없다고 봤죠? 재량이라고 봤어요. 탄핵 소추. 이 법을 보면 알죠? 자, 대통령, 국무총리 등등. 자, 정한 공무원이 자, 직무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이행할 때, 자, 국회는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국회는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재량행위로 지금 명시되어 있잖아요. 헌법에. 자, 그러다 보니, 이거 헌법상 의무. 탄핵 소추 의결을 하여야 헌법상 의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 거예요. 65조 1항은 국회 탄핵소추 의결이 국회의 재량행위임을 명문으로 밝히고 있고, 자, 헌법 해석상으로도 국적 통제를 위하여 자, 헌법상 국회에 기재된 다양한 권한 중 어떤 것을 행사하는 것이 적절할 것인가? 대한 판단권은 오직 국회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자, 국회에게 대통령의 헌법 등 이행위가 있을 경우 탄핵소추 의결을 하여야 할 헌법상 자기 의무가 있다고 할수 없다. 자, 그렇죠. 여러 가지 다양한 권한 중 어떤 것을 행사하는 것이 적절할 것인가? 이런 대한 판단은 자, 국회에 맡기는 게 자, 정당하겠죠? 자, 그러다 보니 탄핵 소추안을 의결하여야 할 헌법상 자기 의무는 없다. 따라서 이제 청구인 국민이
국회에 대해서 이렇게 요구할 권리, 탄핵소추 하라고 요구할 그런 권리도 없겠죠. 이렇게 잘 봐두시고요. 자, 탄핵 결정으로 민사상, 형사상 책임이 면제되는지. 자, 탄핵 결정은 파면, 공직으로부터 파면안에 그친다. 자, 그러니까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 이렇게 딱 헌법에 명시적으로 규정이 있죠. 자, 공직으로부터 파면안에 그친다. 민사상, 자, 형사상 책임 면제되지 아니한다. 헌법상 탄핵 소추 의결 받은 자, 자, 권한 행사 정지되는지, 이거 헌법 규정이 있죠. 탄핵 소추 의결 받은 자는, 자, 탄핵 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 자, 이래서 가처분, 가처분 인정 안 된다고. 그렇죠. 여기 딱 떡하니 헌법 규정이 있으니까 따로 가처분 규정 둘 필요가 없었어요. 탄핵 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 탄핵 소추 사유에 직무 수행의 불성실성이 포함되는지, 야, 이건 포함되지 않나 봤죠. 아까 해임건의랑 비교해서 보면, 자, 대통령의 직무 집행상 헌법이나 법률 위반만이 탄핵 소추 사유가 될 수 있고, 자, 정치적 무능력이나 정책의 전혀 잘못 등 직책 수행의 불성실성은, 자, 그 자체만으로 탄핵 소추 사유가 될 수 없다. 자, 아까 해임건의 할 때는 정치적의 무능력 이런 거 가지고도 해임건의 사유가 된다고 보였는데요. 자, 탄핵소추는 다르죠. 탄핵소추는 저기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있어야 된다. 위헌이나 위법한 직무수행이 해야 된다. 자, 헌법을 보면 바로 나와있죠.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 자,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그래서 직무수행의 불성실성 이런 건 탄핵소추 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 자, 국회 탄핵 소추 의결 정족수. 자, 국무총리의 경우에는, 자, 제적 3분의 1 발의에, 자, 제적 과반수 찬성을 요하고요. 자, 국무총리 제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 국회 제적의원 과반수의 찬성 연결로 탄핵 소추. 자, 대통령은, 자, 제적 과반수 발의에 제적 3분의 2 찬성. 자, 탄핵 소추는, 자, 대통령 탄핵 소추는 과반수 발의 3분의 2 이상 찬성 있어야 한다. 쭉 헌법에 나와 있죠. 자, 탄핵소추는 의결 절차인데요. 자,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무기명 투표로 한다. 자, 탄핵소추의 발의가 있고 법제사법위원회 회부하기로 의결하지 아니한 때, 자,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안 하면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자,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무기명 투표로 표결한다. 자, 이 기간 내에 표결하지 아니하면, 자, 탄핵소추는 폐기된 것으로 본다. 네, 탄핵소추안이면 좀 국정이 좀 어지러운 상황이니까 빨리 24시간 이치씩 이내에 빠르게 신속하게 해결하라 이거죠. 자, 그래서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무기명 투표로, 네, 결정하라, 피결한다. 이렇게 국회법에 정해져 있고요. 자, 국정감사 연역. 야, 앞에서 한번 헌정사 때 한번 나왔었죠. 자, 재헌헌법에서 처음 들어왔다가, 자, 유신헌법 72년에 폐지됐다가 현행헌법에서 부활했다. 자, 국정조사는 80년 50헌법에서 들어왔다 그랬죠. 자, 국정감사는 재헌헌법에 규정된 후 유신헌법에서 폐지되었다가 현행헌법에서 부활했다. 국정조사는, 자, 80년 헌법에 계속 신설되었다. 자, 국정감사 연역은 종종 나오니까 잘 봐두시고요. 자, 국정감사조사위원회는, 자, 소위원회 구성하여 감사조사하게 할 수 있는지. 네, 되겠죠, 당연히. 자, 국정감사 또는 조사를 행하는 위원회는, 자, 의원의 이결로 필요한 경우, 자, 2인 이상의 의원을 별도의 소위원회나 반을 구성하여 감사 또는 조사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예,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의원의 이결로 필요한 경우, 자, 별도의 소위원회나 반을 구성하여 감사 또는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자, 국회에서 국가기밀 상황 중인 이 상황은, 자, 증언을 거부할 하려면, 자, 주무부 장관의 소명이 필요하고, 자, 거기에도 국회가 수락하지 않으면, 자, 국무총리의 성명이 있어야 되죠. 자, 국회로부터 국무원이 국가기밀사항에 대한, 자, 증언의 요구를 받은 경우, 이로부터 5일 이내, 자, 국가에 중단영향을 미칠 수 있으면 명백하다는 주무부 장관의 소명이 있으면, 자, 해당 증언을 거부할 수 있으나, 자, 국회가 이 소명을 수락하지 않을 수 있어요. 자, 이 안한 경우에는, 자, 본회의 의결로 국무총리의 성명을 요구할 수 있다. 자, 국무총리가 성명을 요구받는 것부터 7일 이내 성명을 발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 해당 증언을 거부할 수 없다. 자, 이렇게 국가기밀상에 대한 증언 요구는 주무부 장관 처음에 소명해서 증언을 거부할 수 있지만, 자, 이곳에 국회가 수락하지 않으면 이제 국무총리의 성명을 요구할 수 있죠.
자, 여기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내용이었어요. 자, 특별시, 광역시, 도, 이해. 자, 이거에 이해. 특별시, 광역시, 도가 아닌 지자체에 대한 국정감사에 자, 본회의 의결이 필요한지, 그렇죠. 특별시, 광역시, 도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에는 자, 국회 의결이 필요합니다. 자, 특별시, 광역시, 도, 이해의 지방자치에 국정감사는 자, 국회 본회의가 필요하다고 의결한 경우에 한한다. 자, 특별시, 광역시, 도에 있어서 국정감사의 대상은 자, 국가 위임 사무 예산 지원 사업에 한한다. 국정감사의 대상은 자, 지방자치단체 중 특별시, 광역시, 도의 경우 국가 위임 사무와 자, 국가 보조금 예산을 지원하는 사람을 찾아야 된다. 예, 여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내용인데요. 자, 감사 대상 기관은 자, 지방자치단체 중 특별시, 광역시, 도 이렇게 돼 있죠. 감사의 대상 기관으로. 자, 2호를 보면 다만 자, 그 감사 범위는 자, 국가 위임 사무 보조금 등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을 한다. 자, 지방자치단체 중 특별시, 광역시, 도는 감사 대상 기관으로 딱 정하고 있어요. 자, 4호를 볼까요? 자, 1호부터 3호까지 외외 그 이외에 지방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자, 이런 감사원부들은 감사원이 감사 대상 기관이야. 이 경우 자,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한 경우로 한정한다. 1호부터 3호까지 이외에 자, 여기 특별시, 광역시, 도 이외에 지방자치단체는 자,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한 경우에 한정한다. 자, 여기 이제 문제 나온 거죠. 네, 조문 문제 잘 봐주시고요. 자, 국정감사와 국정조사의 시행 시기. 자, 국정감사는 매년 하고요. 자, 국정조사는 4분의 1. 4분의 1 요구가 있었단다. 자, 전국 속썩임 떠오르시고요. 전국 전원위원회, 국정조사, 속개, 석방 요구, 임시회. 자, 기억나시죠? 자, 국정조사는 그래서 거기 전국 속썩임 4분의 1. 자, 국정감사는 매년 정기적으로 시행하나, 자, 국정조사는 제적기간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시행한다. 자, 국회는 국정 전반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자, 매년 정기의 집회일 이전 국정감사 시작일부터 30일 이내 기간을 정하여 감사를 실시한다. 다만 본회의 의결로 정기의 기간 중에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네, 본회의 의결이 있으면 정기의 기간 중에도 감사 실시할 수 있고요. 자, 국정조사는 제적기간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특별위원회 또는 상임위원회로 하여금 자, 특정 사안에 대하여 국정조사를 하게 한다. 네, 이와 비교해야겠죠. 국정감사는 국정 전반에 관해, 자, 국정조사는 특정 사안에 관해, 자, 국정감사는 매년 정기적으로 국정조사는 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특정 사안에 대해 하는 거죠. 이두 개의 차이 잘 봐두시고요. 자, 국정감사 시행시기에 또 나왔죠. 정기 이전, 아까 좀 전에 봤던 조항이에요. 자, 30일 이내에, 정기 이전 30일 이내 기간을 정해서 한다. 자, 정기의 기간 중 감사할 수 있다고 규정이 되어 있었죠. 소관 상임위원별로 매년 정기의 집회 이전에 자, 30일 이내 기간을 정하여 감사를 실시한다. 자, 본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자, 정기 기간 중에도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자, 국정조사. 4분의 1 요구가 있을 때, 자, 특별위원회나 상임위원회, 그리고 특정 사안에 대해 할수 있다고 했어요. 자, 최저기간 4분의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자, 특별위원회 또는 상임위원회로 하여금, 자, 특정 사안에 관해 조사하게 할수 있다. 다음, 자, 대통령령 등의 재개정 또는 폐지 시, 자, 10일 이내 소관 상임위원회 제출 의무가 있죠. 이것도, 네, 조문 문제예요. 자,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자, 법률에서 위임한 상황이나 법률을 집행하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대통령령 등 이렇게 재정, 개정 또는 폐지되었을 때, 자, 10일 이내 소관 상임위원회 제출하여야 한다. 자, 대통령령 입법 예고 시 입법 예고안을 상임위에 제출해야 되는지. 자, 이렇게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 자, 재정 개정 폐지되었을 때뿐만 아니라 대통령령은 자, 입법 예고 시에도 입법 예고안을 상임위에 제출해야 된다. 대통령령을 입법 예고를 하는 때에도 자, 급법 입법 예고안을 자, 10일 이내 자, 소관 상임위에 제출해야 된다. 이렇게 조문 문제였고요. 본 문제는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자, 감사원에 대한 자, 국회의 감사 요구. 자, 특정 사안에 대해서 자, 3개월 이내 결과보고를 해야 돼요. 특정 사안에 대해서 자, 국회가 감사원에 감사 요구를 할수 있어요. 자, 국회는 의결로 자, 감사원에 대하여 자, 감사원의 직무범위에 속하는 사항 중 자, 사안을 특정하여 감사를 요구할 수 있다.
자, 이 경우 감사원은 감사 결과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감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된다. 이렇게 국회법 조항에 있는 내용이었어요. 자, 국회의 국방, 외교정책에 대한 동의권, 자, 선전포고나 파견, 또 주류에 대해 국회 동의권을 갖죠. 자, 국회는 선전포고, 자, 국군의 외국에 파견, 외국군 대 대한민국 영향화세 주류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이렇게 헌법 60조에 나온 내용이었고요.